먹방 맞나요? 해가 많으셔서. 자, 아하, 그거요. 저 랜덤 안 되나요? 안 되면은 뭐하지? 토스? 네, 그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한테 영승 3패. 아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초면에 실례했습니다. 죄송 죄송. 자.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부 40분 게임 했는데 약간 혈투를 좀 버렸나 본데. 어떤 상대랑?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무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일럿 지워주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화질은 이제 따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성적장 약속 빡세네. 알파고는 점심 언제 시작해? 아이고 타잔 타잔님 또 10만원 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야 요새 좀 바쁘시겠어요. 김치 피자 빡세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차은우님. 김치 피자님도 아니 알파고였구나.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가끔 착각했다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뭐 저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축가 나는 축가 안 돼. 다들 아시잖아 여러분들. 이제 뭐 축가 한다는 것도 이제 뭐 장난으로 하는 소리지 실제로 하면은 난리 납니다. 자, 코 지워주면서 가스 파주도 하고요. 아이, 정찰이 좀 빠르네 상대가. 살짝 때려주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베스트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잘 넣어줍시다. 한 대씩 따끔 할 거야. 이리 오너라. 따갑다. 아, 동선을 살짝 놓쳤는데 이 정도면 따라 잡을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거리를 좀 좁힐 수가 있을런지. 내가 돌아왔다. 알라소스. 체리카프님 감사합니다. 아, 닿았다. 소니형 프로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선수는 누구였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굴 것이다. 저는 누굴 만나던 힘들었습니다. 프로 시절에는. 자, 상대 위치 확인했죠. 일단 죽음을 각오를 했어야지. 그래서 이제 죽은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죽음에 맞서 싸웠으면 이제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도망을 치니까 죽은 거예요 상대는. 후자에도 죽일 거면서. 그렇긴 한데 이제 마음가짐이 또 그렇다는 거죠. 도망치다가 죽느니 이제 맞서 싸우고 죽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알파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말이지. 자. 어차피 죽을 거라면 좀 더 멋있게 죽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상대가 일단 언덕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나 본데 이거. 자, 안전하게 한번 가둘래죠. 안전하게. 성현아, 나 내일 개강인데 총장이랑 스타 내기에서 개강 멈춰줘. 제발 제발 제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슈퍼스타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부대 지정 번호키 어떻게 하시나요? 스캔이라든지 정찰 유닛이라든지 알려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캔은 이제 890 쓰고요. 건물은 이제 345, 커맨드 678 이런 식으로 씁니다. 12345 병력. 이거를 근데 말로 하려면은 못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뭐 지었나 본데 커맨드 같은데? 자, 시즈 모드인가? 공구가 살짝 막혀가지고 옵저버가 좀 늦네요. 시즈 모드 엠베. 그래도 예전에 파고형이 정명은 뚝배기는 잘 날렸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 커맨드가 아니라 투팩 올인 아니야 이거? 삼사네오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감금 플레이 있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금이 뭐 일단 여유 되면은 또 나올 수가 있겠지요. 일단 약간 몰래 먹는 멀티. 근데 멀티가 좀 느린 거 보니까 안전하게 멀티를 먹는 건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언더 커맨드가 아니라 일단 엠베였고요. 옵저버 가면 이제 멀티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멀티가 감사합니다. 있대요. 성현이 형 주종을 테란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뭐야? 아이고 체리카포님 또 3,000원 감사합니다. 그야 제 마음이죠. 테란이 하고 싶었으니까. 자 이제 농담이고 테란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하게 됐죠. 자 여기 멀티를 일단은 잘 먹어줬습니다. 오 한번 공격적으로 나오겠다 이건가요? 상대가 일단 약간 투팩 멀티인가? 멀티가 좀 살짝 느리긴 했어요. 자 일단은 많은 자원을 좀 바탕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치피자 탕수육님 감사합니다. 다음 중 상대하기 힘들었던 쪽은 어제 연습 상대했던 같은 팀 선수 브레이스 강대 캐스파토는 상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뭐 다 힘들죠 연습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파일런 지었고 약간 이제 몰래 멀티인가? 몰래 멀티 한번 체크해볼까? 나도 이제 약간 몰래 멀티를 먹긴 했는데 상대도 할 수도 있잖아. 여기 먹어주나요? 오! 야 생각보다 트리플이 좀 빠르네요 상대가 일단. 저도 그래도 일단은 빨리 먹기는 했는데 말이죠. 질럿 한번 찍어가지고 견제 한번 해줄까? 일단 대놓고 먹었는데 이거 한번 소모전을 잘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배짱 있게 좀 대놓고 먹었네 상대가. 언더 커맨드가 아니라. 가스도 한번 가지고 하겠습니다. 질럿 드랍으로 좀 떨궈주면서 한번 견제 한번 해볼까? 템플러 아카이브도 한번 올려주면서 천천히. 팩토리가 일단 아직까지는 두 개입니다. 살짝 견제 한번 해줄 예정. 가스도 좀 많이 파주도록 하고요. 터렛이 없다면은 한번 싸워봄직한데. 오 터렛 있고요. 상대가 일단 데뷔가 좀 좋은데 한번 그냥 들어가 볼까? 오 마인까지 막아놨어요. 마인까지. 오 야 수비가 상대가 은근히 좋네. 자 여기 한번 먹어볼까? 아크 템플러 한번 찍어주겠죠? 가스도 이제 천천히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도 멀티가 약간 이제 스타티 세팅을 먹어줘가지고 이제 자원의 부족함은 없거든요. 저한테 왜 그러시? 어? 여기도 한번 먹어주면서 다크드랍으로 좀 더 흔들 여지를 좀 만들어볼까요? 팩토리를 좀 썰어주면서 농락당한 알파고.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벌처 찌르기! 상대가 일단은 좀 매섭다. 자, 저도 일단은 드랍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캐논이 이제 슬슬 완성이 될 거고요. 센터 멀티도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선회원님 감사합니다. 안 되겠네 감동가자.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캔 있나? 캔 없는 것 같은데? 자 조금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캔이 없으면은 여기도 한번 떨릴 수가 있겠지요. 벌처 같은 거 잡아주면서 팩토리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팩토리 위주로 상대 생산 기반 건물을 다 날려버려볼게요. 생산을 못하면은 이제 유닛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잘하시네요. 다크 대처가 완벽하십니다. 자, 스캔 있나? 어이구, 스캔 있습니다. 하지만 빵! 태워주면서 멀티 잘 파주고 있고요. 이렇게 그 대처가 좋은 테라는 처음 만나보네요. 자, 자 여기 한번 안방 해볼까? 저는 일단은 아칸을 한번 찍어줄 예정이고요. 드라군 숫자 조절을 좀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는 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 드라군은 그냥 죽겠습니다. 상대 팩토리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직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아칸 위주로 좀 변신 예정 함체 좀 잘 하고요. 자, 여기 멀티도 한번 먹어줄 예정. 드라군 숫자 좀 더 줄여주겠습니다. 아칸 위주로 좀 찍어줄 거기 때문에 말이죠. 먹어주면서 상대는 아직 이거 막기가 좀 급급하고요. 배럭을 깨야겠다. 배럭을 깨면은 추가 팩토리 늘어나는 게 느립니다. 돈이 일단 멀티를 상대가 잘 먹고는 있어도 경력이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 전에 이제 아칸을 많이 뽑아가지고 공격을 가겠습니다. 센터 투가스 멀티도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 수급에 대한 부족함은 없죠. 업그레이드 이제 잘해주고 있고요. 바이 템플러 계속 찍어주겠습니다. 전구를 좀 숨겨줄까? 캐논 좀 지어주면서 벌처가 까불면은 짤짤이 치면은 약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스 위주로 쓰니까 미네랄이 많이 남고 있죠? 멀티 다 먹어주자. 자, 이런 것도 캐논 하나. 모든 멀티를 일단은 다 먹어줄게요. 여기도 먹고, 가스 멀티 다 먹어줄 거예요. 아칸은 그리고 이제 마인 반응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상대 병력 규모 한번 볼까요? 자, 스타포트 올라가고요. 팩토리도 이제 조금씩
늘려주지 않을까. 이제 200이 거의 찹니다. 자, 아칸의 무서움을 한번 제대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에디슨 알파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일단 가스 파줄 거고요. 가스를 일단은 세 개씩 다 파주겠습니다. 아칸 거의 두부대가 좀 넘을 것 같죠? 이거만 완성되면은 한번 가볼까? 요거까지. 자, 두부대 두 마리 정도 됩니다. 두부대 세 마리 정도. 이걸로 공격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업그레이드 완벽하게 잘했으면 공이요. 자, 이걸로 이제 200이 쌓였기 때문에 한번 가볼 예정. 자, 많습니다 아칸. 근데 아칸이 좀 이제 메카닉 병력이 좀 약하기는 한데 한번 볼게요. 간다. 일단 무브 최대한 타주면서. 자, 그래도 이제 붙기만 하면은 데미지는 어마어마해요. 자, 이쪽에 시즈모드를 해주고 있죠. 올라가버렴. 아칸의 무서움 제대로 보여주려죠. 탱크 잡아주면서. 맷집도 세거든요.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눈부시죠. 라면 좋아님 감사합니다. 자, 말없이 칼고 뒤졌다. 어? 뭐야, 생겼다고 하네요. 니따비한테 도망을 왜 가. 아 뭐야, 야 왜 튕겨 자꾸. 나 문제 없어. 난 또 져가지고 어? 튕게 만드는 줄 알았지. 어? 기사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칸 어땠어? 아일런 여기 지어줘야겠다. 택시 기사, 버스 기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리뷰 감사 감사. 5점짜리 리뷰네. 자, 11시부터 가보자고요. 이번에 다른 거 보여줄게. 어? 메뉴는 내가 정한다. 오마카세야. 자, 뭐하지 근데? 일단은 뭐 한다고 했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볼까? 김치 피자 탐수용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치 피자님 감사합니다. 가볍게 일단은 뭐든 이제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중요하죠. 자본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제 빌드를 탔습니다. 게이트 늘려주면서 정찰 한번 가볼게요. 약간 이제 아칸을 보여줬으니까 다크 아칸을 보여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지도. 오호라! 헬토리가 근데 좀 많이 빠른데 이거? 십십인가 본데. 십십? 십십 FD 이런 거 같은데? 일단 찌르기가 온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 자, 십십 FD 같은 거를 좀 예상을 해봅니다. 게이트 하나 올려주도록 해보고요. 탱크 찌르기하게.
일단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상태. 제이크님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김의 말이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어? 너무 이제 그 의심들이 많아. 자, 드라군 찍어서 드라군 숫자를 좀 빠르게 늘려주겠습니다. 벌처가 나온다고? 설마 이거 벌처 드랍 벌처 드랍 냄새가 좀 나기는 하네. 드라군 한 마리만 살짝 나가볼까 합니다. 일단 달러는 오늘 눕혀줄 준비를 한번 해볼 거고요. 드랍십에 대한 냄새가 좀 납니다. 이거 100%인데 어? 100%라고는 이제 확신하면 안 돼. 한 99%? 시약보 좀 해놓을까? 타일런으로 드라군 하나 일단은 정면에 있고요. 오, 탱크 나왔고. 자, 어설프게 나오는 거 보니까, 벌처 속어 보니까 이거 의심스러운데 드랍. 드랍스 냄새 맞는 거 보니 거짓말이었군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오, 야 벌 스펙 벌쳤네. 팩토리를 이상한데 지었나봐. 드랍십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긴 해야 돼. 이러고 콤보로 올 수도 있어가지고요. 엔진에 일단은 드라군 상시 배치는 좀 해놓자고. 이 찍어주면서요. 접어도 좀 찍어주겠습니다. 아주 정면에 뭔가 빨간 점이 희미하게 지나갔죠? 드랍십이다. 약간 그 정면 보여주면서 꼬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목적으로 일단은 볼게요. 드라군 네 마리 딱 놓고 근데 내 본진에 정면 압박 나갈 준비. 오, 시즈 모드 뭔데? 자, 이거 던지면서 한번 가볼까? 자, 벌처가 좀 비었을 때 시원하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싸워줬는데요. 일단은 소수무라고는 견제. 상대가 멀티인 것 같아요. 그냥 이후에 약간 행방은 멀티인 것 같긴 한데, 드랍십이 드랍십을 했다면은 진작에 왔어야 됐어. 아틀라스님 감사합니다. 아틀라스님 또 후원 감사합니다. 6시 먹어줄 준비하면서 데이트도 한번 늘려줄 예정이고요. 오우 마인. 자, 역시나 멀티를 먹었죠? 찌르면서 멀티였다는 거예요. 내부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팩토리가 일단 3팩토리. 드라군이랑 이제 속업 한번 찍어줄 거고요. 역시나 이제 투팩하고 그냥 멀티를
따라갔네요 상대가. 옵저버 잘 배치하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타이밍 러쉬인가요? 베이트를 좀 맞춰서 잘 밀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타이밍 러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먹어줄까? 일단 다크 템플러를 좀 한번 찍어서 시간을 잘 끌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힘들 나오시겠다. 자, 여기까지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년 전 영상이 갑자기 뜨길래 봤는데 형 그때 잘생겼었더라. 그리고 그때도 형 생더블은 착한 생더블이고 남의 생더블은 손놓는 거라던데 너무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달려들어가 볼까? 시즈모드가 다 안 돼 있을 때 탱크 점사 딱 여기까지. 탱크 그래도 좀 줄였습니다. 원래 그 게임은 내로남불로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 뭐고, 여기도 이제 캐논 수비 준비. 탱크도 나름 잘 죽여놨구요. 뭐야, 터렛. 옵저버 소급이 돼 있습니다. 자, 다크, 치워서 가자. 배워서 그러면서 이제 다크 템플러를 좀 많이 찍어줄 예정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업그레이드도 미리미리 해줄 거고요. 일단 팩토리를 좀 부수면서 타이밍에 대한 억제를 좀 해볼까? 그리고 세시를 먹었나 한번 확인을 해야겠는데 불리한 어페란이죠. 캐논도 하나씩 지워주고. 터렛이 두 군데 있었네. 잠깐만. 그래도 스캔이 없으니까 한 마리가 좀 귀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하나씩 멀티는 없어요 상대. 스캔이 있구나. 없는 줄. 자, 다크악한 소수만 좀 찍어주고. 근데 상대가 이제 멀티가 없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지상군도 어느 정도 잘 찍어주기는 해야겠다, 이거. 이번에는 빨간색 악한이에요. 자, 빨간 악한. 아까는 이제 파란 악한이었다면은. 자, 탱크를 일단 뺏을 수 있을 만큼 뽑아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악한, 파란 악한 대량 생산 들어가는 중. 상대는 타이밍 러시를 좀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력을 최대한 많이 찍어줄 거고요. 이거를 좀 잘 마크해야 돼. 상대가 그래도 병력이 꽤 많습니다. 다크악한 이거 숨겨줘야겠다. 많아도 빨간색 전부라면 4X가. 자, 감사드리고요. 여기 멀티도 좀 잘 먹어주겠습니다. 탱크만 다 뺏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충원을 잘 해주자고. 하나씩 여유가 되는 만큼 계속 찍어주겠습니다. 빨간 악한 뽑은 캔을 또 한 방 사주셨습니다.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일꾼 뺏기는 좀 늦어가지고요. 나중에 여유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캐논 추가요. 상대가 그래도 좀 과감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옵저버를 일단 잘 지켜보고 있고. 일단 마나를 좀 최대한 많이 모아주고요. 게이트도 좀 늘려놓겠습니다. 병력이 없어서 이제 밀릴 거에 대한 대비.
하나씩 찍어주자고. 이게 거의 차가죠. 자, 다크아칸의 존재는 못 봤습니다. 다행이죠. 여기 몰래 숨겨놨거든. 또 하나 먹어주고 게이트 계속 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얼티랑 같이 말이죠. 아홉, 그 셋이 먹었나? 셋이는 없고요. 12시 먹었나? 마나를 일단 잘 모아놨습니다. 적어도 좀 더 찍어주고 시야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줄 거고요. 자, 게이트 숫자 잘 늘려놨습니다. 합체, 빨리 합체해. 만화가 이제 또 있을 텐데. 자, 거의 다 쌓여가고요. 이 정도만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200광 한 방 모으는 것 같은데, 상대. 슬슬 나오나요? 시즈 모드 푼 것 같은데. 아틀라스님 감사합니다. 곽한코 빌드 키키키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한두 대는 뺏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예비용으로 좀 남겨놓고요. 상대 슬슬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캐논 지어주면서 공일업이에요 상대. 슬쩍 한번 볼까? 아직까지는 일단 나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 오, 친구 눈이 좋다. 슬쩍 한번 뺏을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탱크가 많구만. 자, 본 것 같은데. 다크아칸 방금 스캔 뿌려진 건가? 자, 질러 몸빵하면서 들어갑니다. 내 동료가 일단 제거라. 질박하고 있어 자꾸. 뺏자마자 죽었네. 다시 한번 충원해주겠습니다. 그래도 탱크 숫자 많이 줄여놨죠? 일단은 3마리 정도 다시 뺏을 수가 있고요. 3마리 정도. 뭐 안 웃나? 5마리 막으러 와봐. 베이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베이비님 또 후원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아하고. 때리지 마. 우리는 이제 친구야. 자, 다크아칸 만화를 또 다시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모였죠. 골리앗이 제 동료가 된 거는 상대가 맞습니다. 오! 와! 야, EMP! 아, 이걸 못 봤네. 이거 뱃을 뺏었어야 됐는데. 상대도 좀 만만치 않은데, 근데. 하지만 아직 뺏을 게 4마리나 더 있다는 거. 만화 모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근데. EMP가 일단은 들어갔고요. 자, 옵니다. 상대. 어딨어? 베슬. 베슬을 좀 뺏어줘야 되는데. 이거 몰래 가고 있죠, 몰래? 자. 여기 그 걸어주려고 하는 거야. 일로 와. 오! 하나 더 있어요! 컴온! 자, 어디서 감히, 누구도 일단 만화가 다 찼고요. 만화 있는 친구들이 또 있으려나? 아직 없어. 4마리 정도 있네요, 일단. 다 뺏어줄 거야. 전부 다. 라인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12시 먹었나? 오호라. 일로도 한번 뺏어 줘야겠는데.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일단 하나 뺏어 주고. 이것도 호시탐탐 이거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여기 뱃을 계속 움직이고 있죠, 지금. 몰래 돌아가려고. 여기 한번 또 놔야겠다. 몰래 돌아가려고. 이EMP가 있거든요. 상대도 약간 되게 신중하다, 근데.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뱃슬이 어디 있을까나. 한방 꽉 모아서 싸워주겠다, 이건가? 이거 빼고. 자, 여기 있죠, 뱃슬. 뱃슬을 잘 노려줘야 합니다. 여기도 마나 있는 거 좀 잘 데려올 거고, 이거 8마리 소집하겠습니다. 한 부대. 한 부대 정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뺏어볼까, 일단? 방탄복을 한번 입어주고요. 뺏으러 가겠습니다. 탱크 소모전. 소모전. 아씨, 내 동료가 되거라. 망쳐. 뱃슬 4마리가 일단 제꺼가 됐습니다. 이제 병력 위주로 좀 찍어줘야겠다. 어허, 내 동료를 죽이시겠다. 합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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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길 수 없다면 합류도 아주 좋은 선택지죠. 1층 알파고 뺏기 전문. 자, 또 뺏었어요. 상대가 이제 화가 단단히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화 있는 친구들이 또 있을까요? 이제 좀 많이 상한 것 같고. 여기 3마리 질러도 한번 일단 가겠습니다. 디펜시브 질러. 일부는 제 동료가 됩니다. 하나, 둘. 디펜시브, 탱크의 디펜시브 아주 잘 걸어줬죠. 상대방의 이제 유닛들 다섯. 야, 뱃슬이 4마리야 지금. 5마리야 5마리. 어? 자, 이걸로 공격 한번 가볼까요? 자, 뱃슬 5게임. 자, 그대로 한번 공격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상대도 이제 자원이 없을 거라고. 자, 그대로 돌죠. 병력 위주로 일단 계속 찍어서 좀 마무리를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상대도 이제 자원이 없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